힘 빼라고 하는 게 정말 힘을 빼라는 게 아니구나. 이게 필요한 힘도 분명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압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요, 백스윙 했을 때 왼손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. 왼손 새끼손가락부터 중지까지로 딱 잡고 있어요. 이 헤드 무게가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. 이 전완근부터 해서 팔뚝까지 엄청난 힘이 들어와서 오른손으로 빨리 받치고 싶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 오른손은 받쳐주는 보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. 이 새끼손가락이 떨어지는 분들까지 있습니다.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제 잡는 힘이 생기죠.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오른손은 받치는 보조 역할이 돼야 되는 친구가 이제 막 자기가 보조하는 친구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. 이미 이렇게 열려서 가는 분들은 이제 뭘 해도 이제 막 돌리고 해도 손목만 아플 뿐이에요.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백스윙을 해놓고 정말 왼손 한 손으로 딱 잡아보세요. 그러면 헤드 무게가 오른쪽으로 지금 처지고 있죠. 이렇게. 근데 또 이 머리 쪽으로 처지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또 받치려고 해도 이 엄지손가락으로 또 받치고 있을 거예요. 항상 이 세 손가락으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오른손으로 딱 받쳤을 때 양손이 이제 골고루 힘이 분포가 돼서 헤드를 던져라 라는 뜻을 이해가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립을 잘 잡고 있는 분들의 포지션을 보면 이렇게 왼손 새끼손가락이랑 이 중지까지 이렇게 굳은 살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어디냐, 제가 몸의 꼬임이 이제 풀립니다. 자, 풀리면 이 헤드가 어디로 오냐면요, 손보다 뒤로 오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손보다 앞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손을 뒤로 그리거나 팔을 뒤로 그리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잘 보세요, 여기 왼손은 계속 뭔가 힘이 잡고 있어요. 스쿠핑 되지 말라고 선행돼서 가라고 딱 잡혀져 있어요. 그리고 오른손 계속 받치고만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헤드가 뒤에서 임패스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. 이게 돼야만이 디로프트가 돼서 맞아요. 아이언은 헤드 스피드보다 발사각으로 거리가 더 나가고 덜 나갑니다. 헤드 스피드는 낮아도 돼요. 손이 선행이 돼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 줄 알아야 돼요.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치니까 스피드만 빨라지고 공이 위로 떠서 올라가는 겁니다. 왼손 한 손으로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아볼게요. 왼손 한 손 계속 잡고 있어야 돼. 헤드 떨어지지 않게. 그럼 되게 무겁거든요, 지금. 이 무거운 거를 막 돌리는 막 시간도 없어요, 사실.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막 이렇게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, 이쪽으로. 어디로? 바닥으로. 그럼 그 느낌으로 퉁. 진짜 묵직해요. 정말 묵직하게 떨어져요, 제가.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 왼손 세 손가락 이렇게 꾹 잡고 있는 분들은 이게 꾹 당길 겁니다. 당기는 게 아니죠. 뭔가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면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. 잘 버텨요, 버텨요, 버텨요. 그럼 헤드가 어디로 와요? 뒤로 와요, 뒤로 와요, 뒤로 와요. 그죠? 여기서 이 무거운 걸 돌린다. 아니에요. 그냥 빨리 다 내려놓고 싶어. 어디로? 공으로. 정말 묵직합니다. 그리고 공이 맞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맞아요. 막 체가 되게 덮여 맞는 느낌? 그래서 공의 출발선이 되게 낮게 갑니다. 출발선이 뻥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출발선은 낮게 가는데 힘을 받아서 쭉쭉쭉쭉 올라가요. 그런 식으로 탄도가 이제 떠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손으로 이 임패스를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. 어떤 기계든 여러분의 손이나 몸의 길을 읽는 게 아니고 이 헤드가 앞으로 오냐 뭐 뒤로 오냐를 읽는 거니까 내 몸은 아웃인의 느낌으로 와도 헤드는 어디 있어요? 뒤에 있잖아요. 인에서 맞을 수 있는 게 골프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아웃인으로 오니까 뭐 이렇게 해서 뒤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성분들은 이 체가 너무 정말 이 무거운 양손으로 잡았을 때는 몰랐던 그 무게감을 느낄 거라서 이렇게 좀 짧게 잡고 하셔도 되고 혹은 짧은 클럽이 있다면 짧은 클럽으로 대체해서 연습을 이 느낌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빠르게 갑니다. 턱을 감추고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삼각형 계속 가요. 자, 백스윙 왔을 때 한번 떼보세요, 오른손. 그래, 이 새끼손가락으로 잘 내가 클럽을 받치고 있다. 무거워요. 그럼 받쳐줘요, 오른손으로. 이 상태를 느끼고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. 왼손의 느낌으로만.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. 힘 빼라고 하는 게 정말 힘을 빼라는 게 아니구나. 이게 필요한 힘도 분명히
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압이 있거든요. 그런 힘도 있구나. 그렇게 또 한 번 더 골프 스윙에 대해서 또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. 그러니까 골프는 자꾸 깨달음의 연속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 플러스 뭔가 막힐 때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 스윙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